위구는 필요하다. 아니. 아니. 위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네요. 행복했던 기억만 이렇게 미화돼서 남으니까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롬스나인 막내 지원입니다. 이야, 진짜요?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매번 이런 음원 성적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플러머들이 항상 이렇게 컴백할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일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중과 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행 중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중에? 어떻게 행복해요? 그냥 저는 위구가 제일 좋아요. 여행 중. 여행 중이니까. 네, 위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네요. 저는 여행 중도 물론 너무 좋은데 저도 여행 후에 여행에서 산 거 막 뜯어보고 딱 입어보고 약간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정리하고 SNS에 업로드하고 이런 재미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후가 조금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좀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네. 위구는 피로하다. 아니. 정말로 개인적인.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위구는 청량하다? 그럼 위구 사랑합니다. 청량한 여행이었다. 여행 후회가 추억을 생각할 때? 뭐 진짜 사진을 보거나 뭐 여행 중에 샀던 것들을 보거나 그때가 생각날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네. 행복했던 기억만 이렇게 미화돼서 남으니까. 네. 미화된다고 환경 미화. 그래서 여행 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출발할 때 그리고 짐 싸고 준비할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서 또 이제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에어플레인 모드를 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설레지 않나. 또 이렇게 홍보한다니까. 저는 이제 그 자켓 컨셉 회의할 때부터 저는 무조건 판타지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 나는 이번에 팅커벨을 할 거다 그렇게 판타지로 컨셉을 정하게 됐습니다.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금빛 가루를 손에다가도 이렇게 막 칠하고 얼굴 볼에다가도 금빛으로 막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팅커벨이 된 마냥 약간 그런 디테일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빛 보려면 확대 엄청 해야겠다. 네, 확대 엄청 해서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자글자글 합니다. 보여요. 저는 이번 컨셉에 무조건 엘리자베스를 하고 싶다고 네 무조건 공주님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촬영한 내내 너무 만족스러웠고 네 제가 공주가 된 기분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티타임하는 공주 약간 네 티타임하는 공주 느낌으로 약간 공주가 마실 나온 느낌 있잖아. 네 저번에 컨셉을 또 정해봤거든요. 되게 뻔뻔하다. 나 이제 약간 네 아, 이제 알았어? 공주의 약간 마실 나온 컨셉으로 찍어봤습니다. 즐거웠어요. 공주님! 맛이 공주님한테. 인형을 하나 같이 들고 찍으면 좋겠다. 아, 네. 인형 아닌데? 진짜예요? 네, 그거. 알파카예요, 진짜. 아기 알파카인데.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맞아.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아니, 여행 컨셉이야. 그냥 있는 것보다 알파카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정말 그 현장 분위기가 더 날 것 같아서 실제로 아기 알파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죠? 거기가 아마도 알프스 스위스 그쪽일 거예요. 좋아요. 갔다 왔잖아. 선이 어떤 왜 나한테? 아니 말을 안 하게 안 해. 오랜만에. 맞아. 선이가 또 오랜만에. 잊고 있었어. 아 제가 제가 2년 만에 무대에 오른 건데 잠깐만. 제가 제가 야 쳐다보지 마. 저 집중 힘들어요. 네 이번에 2년 만에 무대에 오른 건데 펀이 저한테는 마지막 무대였고 팬들도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팬사인회에서 우리 플러버들도 만날 수 있었고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 이게 되게 뭔가 저한테는 처음에 준비하면서는 조금 긴장도 되고 했었는데 막상 오르니까 멤버들이 이번에 되게 우리 갱얼지 하면서 엄청 우쭈쭈를 많이 해줘가지고 힘도 나고 즐겁게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같이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면 팬사인회도 진행을 했고 영상 팬사인회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 팬분들 중 한 분이 저희를 위해서 먹방을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정성이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뭐야? 느끼하단 말이에요. 매번 다른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 뭐 개인 화로도 준비해 주시고 뭐 팝콘도 준비해 주시고 항상 다른 테마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영상 팬사를 하는 건지 그분이 하는 건지 살짝 헷갈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억에 남는 팬사인회 1화 있으세요? 그러면은 말할 것 같아요. 먹방을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엄청 유명한 발라드 배우분과 성함이 똑같은 팬분이 계셨는데 제가 보고 제가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랬는데 진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미롭게 불러주시고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노래 불러달라고 하는데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다음에 한번 부탁해봐. 부탁드려. 엄청 쑥스러워하시는데 해주죠. 그래? 귀엽다 진짜. 프로미스나인 영동 팬사는 되게 잠기자랑 같아요. 다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 팬분들이 약간 저희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따라도 잘하시고 저한테는 심지어 멤버 8명을 다 따라하고 검사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떠냐고. 짐볼에 앉아 계신 분. 아 맞아. 진짜? 짐볼에 앉아 계신 분. 저희 하영 언니 개인기가 또 짐볼 개인기가 있는데 똑같이 한 손으로. 그리고 진짜 대면 팬사인데 제 앞에서 울고 나서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 진짜 있었어. 어, 나 맞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왜 울고 나서지? 내가 울고 나면 설 줄 알아서. 아, 그거 똑같이 해주신 거야? 헐. 근데 우와. 그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해주셨다. 와. 너무 감동이었어. 닮아간다 우리.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활동하면서도 팬분들한테 이제 못다한 얘기를 오늘 다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미스 나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